전영혁의 음악 세계입니다.
오늘 음악 세계는 베이스의 달인인 두 연주인들의 새 앨범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커스 밀러의 새 앨범 Silver Rain 중에서 이소룡을 테마로 만든 Introduction Blues 3, 빌리 시언의 새 앨범 Cosmic Traveler 중에서 Toss It on the Flame을 띄워드렸습니다. 최규원님께서 어머님의 쉬운 네 번째 생신을 축하드리고 싶다고요. 일남삼녀를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신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뭐 효자로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또 열심히 효도하셔서 건강 항상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축하곡으로는 콜린 바스의 곡을 또 최규현님께는 좋아하시는 섀도우 갤러리의 새 앨범 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음악 세계에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원해주신 새 앨범들을 중심으로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캐멀의 베이시스트 콜린 바스의 솔로 앨범 On Outcast of the Islands 중에서 Goodbye to Albion, 섀도우 갤러리의 새 앨범 Room No. 5 중에서 라만티아와 Seven Years의 메들리를 띄워드렸습니다. 나영선 수호 천사님 새로운 보금자리 구하러 다니시느라 무리하셔서 다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군요.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또 독도경비대에서 근무하고 계신 조카분의 수술 경과도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카이파의 새 앨범 Mind Revolutions 중에서 전해드립니다. Last Free Indian입니다.
하이파이 새 앨범 중에서 Last Free Indian을 띄워드렸습니다. 벌써 예쁜 은희가 울렸지만 저도 한 번 더 무사람들의 시샘을 나눠받는 예쁜 선영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싶고요. 앞으로 더 튼튼해지고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조연장님이 올려주셨고요. 또 임수진님도 갇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진님의 어머님 생신도 미리 축하드리고요. 두 분의 생일 축으로는 안나마리아 요페에게 새 앨범에서 Don't Speak을 골랐습니다.
거꾸로 가는 생은 즐겁다. 나이 서른에 나는 이미 너무 늙었고 혹은 그렇게 느꼈고 나이 마흔의 누이는 가을 낙엽 바스락대는 소리만 들어도 갈래머리 여고생처럼 후루룩 가슴을 쓸어내린다. 예순 넘은 엄마는 병들어 누웠어도 춘삼월만 오면 꽃질라 아까워한다. 꽃 구경 가자 일곱 살 매기 아이처럼 졸라대고 여든에 돌아가신 할머님은 기저귀 차고 아들 등에 업혀 침 흘리며 잠들곤 했다. 마치 말을 배우는 아기처럼 배냇니도 없이 옹알이도 했다. 거꾸로 가는 생은 즐겁다. 머리를 거꾸로 쳐박으며 아기들은 자꾸 태어나고 골목길 걷다 우연히 넘본 키 작은 담장 안에선 머리가 하얀 부부가 소꿉놀이를 한다. 이렇게 고운 동백을 마당에 심었으니 저 영감 평생 여색이 분분하지. 구기자 덩굴 만지작거리며 영감님은 흠흠 웃기만 하고 애증이랄지 하는 것도 다 거쳐 마치 이즈음이 그러기로 했다는 듯 붉은 동백도 기진하여 땅으로 곤두박질 칠 때 그들도 즐거이 그러하리라는 듯 즐거워라 거꾸로 가는 생. 예기치 않게 거꾸로 흐르는 스위치백 철로 객차와 객차 사이에서 느닷없이 눈물이 터져 나온다. 강릉 가는 길만 미끄러지며 고갯마루를 한순간 밀어올린다. 세상의 아름다운 빛들도 모두 거꾸로 떨어진다.
소주잔이나마 사흘 동안 집들이 하고 남은 술 따라 마시며 생각하니 그리고 어찌 되는 거지? 20년 가까이 일해서 마흔에 가진 내 집. 그것도 순전히 몇 년 동안의 파업투쟁이 가져다 준 것이라. 17평 아파트 밤 경치도 보기 좋다. 얼큰 취해보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신없이 마셨나 보다. 처음 집 가지는 기분이 이런 것인가 보다. 친구도 부르고 동료들도 불러 온수 욕탕에 집어넣어 목욕도 시키고 기름 보일러 따끈하게 틀고 앉으니 내 세상 아닌가. 하루 월차까지 내고 한번 마시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9년 부금 물고 나면 나이 50. 나이 50에 온전한 17평 하나. 그동안 좀 모을 수 있을까? 그러면 더 큰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4학년 하나, 2학년 하나. 물가는 또 어쩔까? 혹 누가 아파버리면 어떡할까? 그때까지 나의 건강은 버틸 수 있을까? 늙으신 어머님과는 언제까지 떨어져 살아야 할까? 그리고 10년이면 나도 60이다. 그리고 어떡할까? 남은 술잔을 비우니 기쁨도 잠깐이다. 마누라와 애들은 단꿈에 젖어 자고 있는데 그래, 이제 너저분한 술상을 치우고 또 시작하자. 자전거를 꺼내 기름도 쳐두고 찬바람도 쐬고 노동자의 헛꿈도 깨어버리고 툭툭 털고 또 새벽 일을 나서자. 전재원수 전사가 올려주신 김선우의 시 거꾸로 가는 생을 도이터의 고요의 바다에 실어서 낭송해드렸고요. 또 옐로우플라워님이 올려주셨던 백무산의 시 노동자는 나이가 없다 를 러시아 심포니가 연주한 김민기의 작은 연못에 실어서 오늘 끝으로 전했습니다. 음악세계 지금까지 프로듀서 주인영, 디스크잡기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성인의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청소년은 세포 조직이나 장기가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 또는 화학 물질과 접촉하는 경우 그 손상 정도가 성숙한 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피해는 20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하는 것보다 피해 정도가 3배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도 더 심해진다는 건데요. 흡연도 악습 중의 악습입니다. 악습을 고치는 첫 단계는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푸르지우의 가치는 높아져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그녀의 프리미엄 배우 건설 푸르지우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